안녕하세요. 박유수 박사입니다. 항상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평소 소화기 증상과 혼동되어 초기 발견을 놓치기 쉬운 위암의 조기 증상 9가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대적으로 대장암이나 유방암 등의 서구형 암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위암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매우 호발하는 암입니다. 최근에 지인분들이나 그 가족분들이 위암으로 고생하시거나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시는 것을 보면서 조금만 예방에 주의했으면, 조금만 더 건강검진을 꾸준히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위암이 보내는 조기 증상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말씀드린 증상들이 동시에 여러 개 나타나거나 그 증상이 오래 간다 그러시면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능숙한 내시경 의사들에게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암 진단의 가장 어려운 점은 초기에는 그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소화기 증상이 많아 기존에 있어 왔던 양성적인 소화기 불편 증상으로 생각하고 지나쳐버려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진단되면 종종 진행한 단계에 있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조심할 수 있는 몇 가지 조기 경고 신호가 있으니 이런 신호가 나타나면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팽만감입니다. 위가 꽉 차고 빡빡하다고 느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흔한 소화불량과 간비이 어려우니 아래 증상들이 겹친다면 반드시 체크를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위암은 위벽을 매우 단단하게 만들고 음식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속쓰림입니다. 상부가슴과 목에 타는 듯한 통증인 속쓰림은 흔한 일입니다. 특히 밤늦게 가식하거나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나 위염약을 먹어도 사라지지 않거나 사라졌다 금방 재발하는 장기간의 속쓰림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 위암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메스꺼움과 구토입니다. 위에 악성 종양이 자라면서 위의 출구를 막고 위의 운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해 구역질이 나고 심지어 구토를 하게 됩니다. 위는 예민한 조직이죠. 뇌에 신호를 보내고 메스꺼움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 복부나 갈비뼈 부위의 통증이나 불편감입니다. 배가 꺼져 있다거나 딱딱하거나 무거운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갈비뼈 부위에 압박감이 느껴지면서 뻐근한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상치 못한 체중 감소입니다. 메스꺼움, 구토, 복부의 팽만감과 같은 증상으로 인해 식욕부진이 나타나며 체중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피로와 어지럼증입니다. 위암의 출혈로 인한 혈액 손실로 인한 것일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체중 감소와 함께 암이 자라고 있다는 징후이죠. 혈액검사에서는 빈혈로 이어질 수 있는데 빈혈이 발견되고 상기 증상들이 있다면 방치하지 말고 즉각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 대변에 혈액의 대사물이나 구토물에 혈액이 섞이는 것입니다. 이 증상들은 피를 상당량 흘리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변이 멜레나라고 하죠. 매우 어두운 대변, 짜장면과 같은 색으로 변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포만감입니다. 소량만 먹은 후에도 포만감을 느낍니다. 조금만 먹어도 빨리 배가 불러 이전에 비해 절반 정도밖에 먹지 못하기도 합니다. 아홉 번째, 창백한 안색과 결막, 핏기가 없는 손톱입니다. 암세포가 자라면서 우리 몸에서 피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위암 발병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이런 요인들이 있는 분들이 위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더욱더 주의해 보셔야 합니다. 허변에 노출되고 알코올 섭취가 많은 경우, 헬리코박터 감염에 노출된 경우, 자, 그리고 고령이죠. 나이가 들수록 그 위험이 높아지죠. 비만, 훈제 음식, 소금에 절인 생선, 절인 고기가 많이 포함된 식단을 자주 하시는 경우가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가족력 등이 있다면 위암 조기 검진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위험 요인들이 있고 제가 말씀드린 증상들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위암은 조기 발견하면 거의 완치되는 질환입니다. 치료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과 조기 발견임을 잊지 않는 현명한 우리 구독자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